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세웅 투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세웅 투수 같은 경우는 올해 시즌이 끝나면 군대를 가야 될 입장입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제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올 시즌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여기에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야지,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면 군대 면제가 되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뭐, 박세웅 선수가, 뭐, 올해는 아시안 게임이 프로 선수로 짜여지지가 않습니다. 프로 선수로 짜여지지가 않고, 23세 이하로, 주축으로 23세 이하로 뽑고, 와일드카드로 해가지고, 몇명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세웅 선수가 어떻게 될지, 지금 제가 뭐이 영상 올리지만, 원래는 작년에 도쿄올림픽 때, 메달을 땄었어야 됩니다. 그 6개 팀이, 출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3위를 못 해가지고 결국 메달을 따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작년에 도쿄올림픽 때 땄으면 김진욱, 그다음 박세웅 투수, 뭐두 투수 모두 다 군대 면제가 됐을 건데 참 아쉬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중계를 웬만하면 제가 국가대표는 잘안 보거든요. 잘안 봅니다. 왜? 롯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롯데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봤는데 참 김경문 감독 욕도 좀 했습니다. 정말 투수 운용 이상하게 해가지고 참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뭐 작년에 뭐 박세웅이나 김진욱 선수가 없었으면 거의 안 봤을 겁니다. 조금씩 보지 풀로 안 봅니다. 저는 뭐 롯데 관련된 경기가 아니면 풀로 안 보기 때문에 작년에 박세웅 김진욱 때문에 봤는데 김진욱 선수 때문에 봤는데 작년에 배달을 참못 따가지고 정말 김경문 감독 욕도 드럽게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투수 운용도 정말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아시안 게임 이거를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기서 박세웅 선수가 결국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지 못하면 결국 이제 올해 시즌 끝나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결국 뭐 상무로 가겠죠. 상무로 가는데 올해 좀 성적을 내 가지고 초반부터 이거는 이제 뭐 아시안 게임이 8월 달입니까? 9월 달입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반기 때 잘해주면 충분히 뽑힐 수가 있으니까. 박세웅 선수 좀 잘해가지고 좀뭐 박세웅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롯데 선수들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뽑혔으면 좋겠지만 당장 급한 게 박세웅 선수기 때문에 좀 뽑혀가지고 뭐 그렇다고 또 뽑힌다고 또 아시안 게임이 뭐또 금메달 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 선수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그래도. 우선 달에는 뭐 군대 면제 받기 위해서는 대표팀에 발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발탁이 돼야지 뭐또 메달을 따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가 올해 좀 전반기 때 집중을 해가지고 성적을 내서 올해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아시안 게임 저쪽에 류중일 감독이 대표팀으로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팀 감독으로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찌됐든 뭐 어느 감독이 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선수가 성적이 잘해야지 뽑히는 겁니다. 잘해야지 뭐 조금 뭐라 해야 되면 감독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뭐 국가대표 감독 성향에 따라 뽑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적이 실력이 좋아야지 뽑히는 겁니다. 성적을 내야지 뽑히는 거기 때문에 박세웅 선수가 좀 올해 전반기 때 바짝 해가지고 대표팀을 좀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대표팀에 꼭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박세웅 선수, 부상 없이 개막전, 뭐 시범경기도 이제 시작되지만, 개막전에, 이제 엔트리에 뭐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좀 정규리그 잘 해줘가지고,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발탁되기를 꼭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박세웅 선수 잘해주시고, 하여튼, 박세웅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